제가 그 동서양 모든 철학 다 연구해서 딱 쥐어짜내면 양심 하나고 그걸 구현하는 아주 실천 지침은 제가 길게 써놓은 게저 14조예요. 그냥 육바라밀이 단데, 인의의 지신이 단데, 좀더살 보태놓은 게. 왜냐하면 그것만 해놓으면 아공복공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아공복공이 육바라밀의 기초 논리인데 기초 논리도 좀 아셔야 튼튼하실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 공부가. 그래서 앞에 한 8개 더 붙여놓은 거예요. 육바라밀의 기초로. 핵심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유교가 심플한 게 오면 무조건 인의의 지신만 공부 지키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견성하고 정말 심플하게 어떤 책도 지금 이런 경전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견성하고 몰라해서 참나 찾고 호흡 조절시키고 들숨날숨 똑같이 해서 숨 쉬면요. 몸의 에너지체 경락이 다 열려요. 어떻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공부 수많은 사람 지도시켜봤는데 아무리 둔탱이 기운을 하나도 못 넣는 둔탱이도 호흡 2분 넘어가면 몸에 경락 다 흘려요. 다 알아요. 아무리 둔해도 알아요. 그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분 정말 그냥 물리 세계처럼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른 격이에요. 호흡 2분 넘어가면 아무리 둔해도 몸에 경락 다 열립니다. 단전자리 다 찾고 스스로 주천 이런 거 도는 거다 설명해요. 저는 그 주천 이런 것도 자세히 얘기 안 해주고, 호흡 지도만 해주고, 그 능력들 됐을 때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 다 했어요. 새벽에도 전화 와요. 기운이 가다가 어디서 멈췄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원래 가는 길인데 제가 얘기 안 해주고 지도하니까, 기운이 갑자기 막등 뒤로 올라오고 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모든 공부를 멈추고 전화해서, 지금 큰일 났다. 기운이 막, 이런 기운이 뚫고 올라가고 있다, 등을. 어디쯤 멈추지 않았냐? 어디쯤 멈췄다. 맞다. 잘 되고 있다. 더 해라. 티벳 밀교나 이런 분들을 호흡법이요. 더 정밀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더 약해요. 그분들은 호흡보다는 호흡은 지식을 위주로 하고 숨을 더 세게 하고 세게 하면 문제가 그래도 특수한 사람은 되는데요.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가 정신 이상이 옵니다. 잘못된 호흡법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티벳 쪽도요. 시각화, 그러니까 호흡보다는 호흡은 탈이 많이 나니까 안전한 시각화 위주로 해요. 시각화는 호흡하고는 힘이 다르죠, 에너지가. 우리 조선식이요, 엄청난 에너지를 몸에 끌어들이게 하면서 탈안 나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조식법으로 가다가 태식으로 전환하는 법이 제일 깔끔해요. 제가 중국에 있는 뭐 단학 뭐 이렇게 누구 인터뷰건 글이건 제가 다본 바로는 이 정보 있는 데들은 있을 거예요. 안 밝히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법은 안 밝히고 복잡하고 아주 일반인들 따라하기 힘든 것들만 공개해 놨더라고요. 인도건 중국이건 다. 제가 할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봉호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인도나 중국 이놈들은 안 내놓는다고. 자기들은 속으로 제일 좋은 거 하면서 밖으로는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네.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걸 내놓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걸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조사해 본 바로도 그래요. 지금 단학 하나만 해도 여기 오시는 게참 복입니다. 여기 봉호 선생님한테 배운 법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깨어 있는 것도 재밌죠. 그런데 단학에서 경락 다 차크라죠. 인도에서 말한 차크라 다 열어놓고 깨어 있으면 이게 회로 다 개설해 놓고 여기 불딱 밝혀 놓고 있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럼 그게 다르죠. 그냥 깨어 있는 거랑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티벳 밀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니까 계속해서 호흡 수련을 통해 에너지체 만드는 거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수련만 해도 이거 평생 파볼 만한 재밌는 것들이에요. 거기다 제가 양심까지 보태서 이제 양심은 제가 연구해가지고 보탰죠. 양심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여기 오셔서 공부하실 게 진짜 많아요. 사실은 바쁘세요. 견성해야죠, 먼저. 견성을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 호흡 수련하시고 양심 잘하시면 공부의 순서가 원래 딱 맞습니다. 원래 견성하면은요 잘 견성하면 일지 돼요. 그다음 일지에서 오지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단학이 중요해요. 불교에서 밀교 수련이 이때 중요해요. 빛을 발합니다. 에너지가 계속 채워주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여기서.
관절 쉽게 못 넘어. 한 5G까지는 에너지 수령과 함께 배양되는데 6G, 7G 넘어갈 때는 다시 계속 내려놓고 선정에 들고 육바라밀을 연성해서 아무튼 총체적으로 육바라밀 균형 잡아야 7G 넘어가요. 이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단계, 어느 공부법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못 이거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티벳 쪽도 제가 정보 있는지 많이 캐봤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좀 요 정도는 한 1G, 2G나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10G니 뭐니 막 쏴요. 막 쏘면서 그냥. 림포체가 결국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전생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생 기억하건 못하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생 기억하면 림포체 됩니다. 태어났는데 전생 기억하면 림포체 소리 들어요.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땐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림포체도 천차라고요, 실력이. 지금 이런 공부를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해보세요. 고생만 많이 하고 돈만 계속 내놓으라고 그러지. 뭘 못 줍니다. 왜? 본인들이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이거 이 중에 웬만큼만 가신 분 있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알아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드러난 분 중에 계시다 그러면 그러면 언행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도 제 레이더망에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오더라. 달라이라마가 공 얘기를 못 해요. 달라이라마의 법공은 현상계가 무상한 것들끼리 연결돼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얘기밖에 못 해요. 그래서 법공이라는 거예요. 마음법이 공한 게 일체 마음법이 무상한 것들이 연합해서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도 만들고 남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한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것들끼리 결합해서 세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공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우주에 없다. 상대적인 것만 있다. 달라이라마 그 양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인터뷰합니다. 설명합니다. 공을 설명합니다. 법공관이 투철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법공관 투철하지 않은 분들만 틱나탄 스님도 똑같은 법공관을 갖고 있어. 이 양반도 정확히 참나를 설명을 못해요. 재밌죠. 그분은 보면 계속 깨어 있는데도 개념이 오류가 있어요. 일체 만법이 왜 공합니까?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것만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이 펜이 존재하려면, 틱나탄 스님 무조건 이 펜이 존재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구름이 있어야 되고 달빛이 막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존재하려면 플라스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또 땅에서 막 석유가 있어 그 만들어지고 이래서 여기 왔으니까 이거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하다. 틱나탄 스님 그 강의 다 구해서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법공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이 말을 쉽게 못 해요 지금. 개념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수련법이 좋아서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시는 거지 지혜 부족인 거예요. 개념이 부족하다는 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일지 아니라 이건 일주도 못 넘어가요. 지혜가 딸리면요. 일주보살도 그 관절을 못 넘어가요. 일주보살도 못 돼요. 지혜가 부족해요. 정의 쌍수가 일주보살인데요. 늘 깨워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을 때 일주보살이고 참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확철대오 정도 해야 돼요. 선불교에 그 정도 일주보살이고 자나깨는 늘 주인공 자리를 파악하고 이 주인공으로부터 우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불교 확철대오 하신 분들은 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 법공관 투철한 분들이 확철대오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경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생을 깨어 있어도 아니 평생을 깨어 있는데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올바른 개념이 정립이 안 됩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 영성 지도자란 분들이 정확히 설명을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개념적 분석입니다. 공에 대한 개념적 분석. 법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펜이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옛날 선사들이 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 딱 들여 보이는 거예요. 요거 보고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펜 만들어낸 그놈이라는 거예요. 이 펜이 당신이랑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불성이 지금 나타난 게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색즉시 공이니까 여러분 불성이 나타난 게 이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난감하죠. 부처가 뭡니까? 저기 잣나무 있네. 잣나무 봐봐. 그럼 잣나무 보면 사실은 그 잣나무가 너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없으면 이건 없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 소리, 시각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똑같아요. 부처가 뭡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날게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알아먹을 때까지 또 하고. 펜 바꿔서 또 해보고. 알아들으실 때. 일체를 내가 만들었구나, 자, 받아들일 때. 이게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달라이라마에 가르친, 틴야탄에 가르친, 다 달라요. 그 입장들이 다 달라요, 철학적 입장들이. 선불교가 더 맞아요. 그 법공에 관해서는. 그 화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법공관이, 법공 그 관을 할 수 있게. 자, 화두는요, 몰입을 해서, 화두에서 딱 화두 듣고 할 말이 없어지면 참난 찾죠. 근데 화두는 하나 더 있어요. 화두를 풀어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지혜 수련이 들어있어요. 지혜. 정의 쌍수를 노리는 거예요. 이목구 할 때 딱 생각이 끊어지면 참나를 만나는 건 선이고요. 참나를 만나보고 그 화두가 딱 납득이 되는 건 지혜예요. 그 화두가 뭔 소리 하는구나. 화두 하나로 원래 정의 쌍수를 다 이루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화두를 못 푼다는 건요. 참나를 만나도 화두에 답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인 머릿속에 어떤 묵은 개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명한 진실을 이해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 화두를 이해하시면은 거기 그 안에 든 게 들어있는 사상은 다 법공이에요, 법공. 부처가 뭐냐는데 주장자를 탁 들어올렸다. 법공이에요. 지금 주장자가, 없던 주장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나타났죠. 이게 어떻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주인공이 있으니까 나타났죠.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이 대상이 나타났죠. 여러분 마음에. 깨어서 보시면 둘이 아니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일로 보입니다. 깨어서. 이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몰입해서 딱 보면 상황이 인식이 돼요. 이게 나로 인해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화두가 이게 대화가 안 된 거예요. 화두의 그 내용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된 거죠. 재밌죠. 화두는 다 그런 식. 이 소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탁자가 낸 겁니까? 펜이 낸 겁니까? 이 소리도 깨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이 소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거는 이 소리를 지금 알아차린 그 자리 아십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된 거고 좀 더 해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 소리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여러분이 깨워서 소리를 일으켜주면 그것도 답이고 본인이 깨워서 소리를 일으키면 그것도 답.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조선사 유명한 얘기 있죠? 막 그 깃발이 흔들리니까 둘이 싸웠잖아요. 바람이 흔들린다 한 명은 깃발이 흔들린다. 근데 육조선사가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했죠. 일반 사람들 그걸 오해합니다. 그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마음이 흔들리니까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게 보이지. 이렇게 이해해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깃발이고 바람이고 네 마음 일이야, 이거예요. 네가 만들어낸 일이야. 같은 말도 다 잘... 원효가 해골물 먹고 깨달은 것도 맛있는 물인 줄 알았더니 해골물이었네. 야, 일체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이거 깨달았다고요? 그게 뭐 어떻게 고승입니까? 그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역시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는 맛있는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오감상으로.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먹기를 깨친 게 아니라요. 거기서 원효는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냥 그 계기가 된 것뿐이지, 해골물은 계기가 된 것뿐이지, 그때 탁 벼락같이 깨달은 거는, 아, 이 일체가 나의 작용이구나.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안 그러면 일체가 유심조구나. 그럼 다 여러분, 다 원효죠. 일체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이 정도 깨달아가지고 원효가 되면 다 원효죠. 그런 문제가 일체 유심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그 계기로 원효는 그걸 딱 깨친 거예요. 이게 내 진짜 일체 세계가 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아보여요. 실제로 저는 공부하다가 여러분 무조건 신통은 와요. 단전 빵빵하고요. 정신 깨어 있으면 이게 최고, 가장 준비된 상태입니다. 단전 빵빵하고 정신 말짝 깨어 있는 상태. 잡념이 좀 죽은 상태. 참나가 50% 이상만 돼도 괜찮아요. 그 정도의 단전 깨어 있으면요. 예전 어른들이 단전을 닭이 계란 품듯이 하라 그래요. 알 품듯이. 그게 뭐냐면 정신이 닭이 알을 품으면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죠. 너무 뜨거워져도 안 되고 너무 식어도 안 돼요. 적당하게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닭의 정신이. 여기. 딴짓을 하더라도 정신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전호흡 빨리 하시는 법은 정신이 늘 단전에 있으시면 돼요. 그럼 기운이 늘 내려가고 좋아요. 또 생각도 우리는 하고 살겠지만 말하는 중에도 정신이 단전에 가 있는 거예요. 단학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은근하게 여길 데핍니다, 그러면. 은은하게.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은은하게 따뜻한 정도가 유지돼요. 이게 진짜로 닭이 계란 품듯이 진짜 거기다 이제 호흡 때려주면서. 호흡은 바람을 여기다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람 불어넣어주면서 정신이 단전 위치쯤을 붙잡고 나중에 단전이 알아요, 어딘지. 근데 처음엔 단전을 못 느끼니까 배꼽에서 한 5, 6cm 아래 지점 안쪽에 정신을 거기다 두고 호흡을 계속 때려주면 여기서 뭔가 실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이제 점점 쉬워지죠. 붙잡기가 쉽죠. 저는 이 짓을요, 대학 때 계속 이 짓만 했어요. 특히 퇴직된 이후는요, 그때 막그 24시간 단전을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잘 때는 어쩔 수 없이 풀고 자는데 자다가도 깨면 딱 느끼고 잡니다, 다시. 자다가 잠깐 깨도. 그래서 계속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동안 계속 그 단전에다가 의식 주고 다녔어요. 공부할 때도 단전해 주고. 그 뒤로 고시 공부할 때도 항상 단전에다 의식 주고 손이라도 대고 의식 주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럼 단전의 뜨뜻한 정도를 느끼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중간에 군대 갔을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군대 가니까 왜 그렇게 장교로 가놓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이는지 술 먹고 와서 그래도 하긴 하는데 아, 이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그 노래방 그 계단에 앉아서 막 고뇌한 적도 많아요. 아, 단전 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술 먹고 노래방 와 있는 이 처지가 안타까워서 막 진짜 돌아버리겠네 할때 되게 많았어요. 저그 단전 한참 해야 될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하늘의 뜻이겠지 하고 뭐뭔 일이야 있겠냐 하고 혹시 이게 단 잘못될까 봐 저는 여기 얼마나 애지중지 기른지 아세요? 제가 공부할 때 지금 얘기하다가 저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디테일한 정보가 지금 기억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난다니까 얘기를 해야 생각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 친구들이랑 지금 멘토급들이죠. 제 친구 뭐 청풍 림포체 호연지기 직고기 제 동생이나 그제 친구들 계속 그거 단전 잡기 연습만 계속 제 하숙방에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청풍 림포체 저랑 대학 동기들이거든요. 앉아서 단전 잡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저녁에 만나서 한 7시에 만나서 10시까지 제 방에서 이러고 있어요. 다양해요. 조는 방식이 림포체나 청풍 저는 이불 받쳐놓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아니다 싶을 때쯤 일어나서 신촌 나가서 좀 놀다가 헤어지고. 그럼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왔다가 갔다가 저녁에 또 와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니네 방에 지금 여럿이 살지 않냐고 의심을 아니라고 열심히 간다고 할 정도로 매일 이 짓을 대학원 그한 2년 했어요. 그러고 저는 군대 갔죠. 계속 이 짓만 하니까 그때 단학에서 제가 아, 단학 내가 웬만큼 했구나라는 그 결과가 나왔지, 용어 비결은 내가 다 해봤다라는 말이 그 이렇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하니까 2002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대학 갔으면 10년 된 거죠. 10년째 아, 용어 비결은 내가 마스터했다 싶더라고요. 근데 눈앞에 딱 연꽃 하나가 피는데 그 생각이 딱 하는데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신기하게 눈앞에 지금은 요즘은 덜 저도 공부가 덜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눈 뜨고 있어도 막 영상들이 눈앞에 많이 펼쳐졌는데 단전빵빵하고 깨어 계시면 여러분 뭔 짓이 나도 나요. 눈앞에 그림이라도 분명히 그려집니다. 뭔 사인이 와요. 우주로부터. 저는 엄청난 사인을 많이 받았어요. 눈앞에 심심하면 그려져요. 눈앞에 뭐가. 그걸 보면은 뭔가 또 제가 또 영감이 떠올라요. 그러면 야, 우주가 올해는 이걸 하려나 보다. 매년 연초가 되면 눈앞에 뭔가 그려지고 그랬어요. 항상. 계시가 꿈이라도 자각몽을 꾸고 해가지고. 요즘 잘안 오는 거 보니까 포기하셨던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시던가 그중에 하늘 늘 경천 의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늘이 계속 정보를 줘야 갈수 있어요. 계속 깨어 있는 게 여러분 그 머리에 빛나게 하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후광 띄우는 일이에요. 깨어 있기만 해도 저는 그런 투시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지냈거든요. 저는 투시 전공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바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깨어있다고. 와, 오늘 장난 아닌데? 막 서로 그런 그런 초능력자들이랑 안 살아보고 그런 분들하고 살면은요, 제가 몸 나가면 몸 나가는 것도 알아요. 오, 왜 앞에 나와 있어? 막 이런 그런 투시나 기 예민한 사람들 막골 때리죠. 이런 대화가 일상의 대화예요. 타겟에서 제가 몸 밖으로 이 정도 나와 있으면 알아요. 오, 신이 나와 있어.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옛날 얘기들인데. 그때는 또 그런 친구들만 모여요. 자꾸 만나서 같이 하게 돼.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나요. 돗 닦는 사람들. 한참 돗 닦을 때는 거기만 또 제가 매몰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게, 그 닦은 걸다 경전 공부로 다시 승화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초능력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얻은 모든 체험을 경전을 푸는 쪽으로 해야 사람들이 제일 도움받는다는 게제 확신이에요. 수많은 초능력자가 다녀갔지만 이 경전 하나를 안 풀어주면 2000년, 3000년 가도 안 풀어지더라고요. 경전이.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초능력자 하늘을 날고 다녀도요. 여러분 본인 혼자 하늘 날고 그러다 죽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자기가 얻은 정보를 책으로 하나 남겨놓거나 기존 경전을 정확히 풀어놓고 가는 것만 못해요. 뒷사람들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할아버지 날라다니셨대. 그래서 그냥 늘 날라다니시다가 뭐 돌아가셨대. 그래서 뭐 어떤 정보를 뭐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난 명의였대. 막 신통이 내려서 사람만 보면 바로 다 치료해줬대. 그래서 뭐 의학책을 하나 쓰셨니? 아니 어떻게 되셨어? 돌아가셨어. 그럼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요, 공부에서 제일 남는 장사는 제가 명상을 해서 제 온몸으로 실험한 거를 반드시 책으로 남기고 기존 고전 중에 난해하다는 걸 풀어놔서 뒷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놓는 게 저는 제일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경전풀이와 그런 이런 교재 만드는 데 집중한 거예요. 동영상 자료 만들고. 이게 무슨 제가 이런 무슨 그 신통을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전 수행하면 무조건 신통은 와요. 계속 와요. 눈 감으면 뭐 나타나는 그런 눈 떠도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한참 2002년, 2003년 정도에는요.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딱 깨어 있는데 깨어서 명상하다 자고 그대로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이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눈앞에 지금 눈앞에 이렇게 실체 있죠.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이제 다 보고. 예전에 꿈 만들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생시에 눈 뜨고 보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브라운관이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앞에 이런 브라운관이 있어요. 거기 입자 하나,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보이더라고요. 세밀하게 보면. 지금 맨눈인데 지금 여러분 영상이 그대로 여기 보이는데 지금 어떤 화면에 이게 펼쳐지고 있는지가 보이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현상. 그거 보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신기하니까. 굳이 그리 하여튼 이런 느낌의 지금 브라운관이 이렇게 거기에 지금 이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제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한 픽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그게 사라지고 원뭐 이렇게 세모 이런 빛으로 된 도형들이 나오더니 더 들여다보니까 그냥 순수한 빛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다 상징이죠. 상징인데 아무튼 우리 마음에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일체 의심조가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로 내 정신에서 어떻게 이게 펼쳐져 있는지도 보여요. 이건 명상중도 아니고 그냥 맨눈으로 본 겁니다. 보신 분들 있겠죠. 나중에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아무튼 그냥 나타나서 본 겁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체 의심적 이런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여러분이 지금 홀로그램 만들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 정신이 있으면 눈앞에 명상 중에 화면이 펼쳐지죠. 제 정신이 이리 들어갑니다. 화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입체 홀로그램이 돼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이런 짓들을 정신이 쭉 가는 게 보입니다. 그 화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 염체를 보내는 거죠. 그 안에서 또 작용. 그럼 이제 꿈꾸듯이 꿈 세계에 들어가듯이 이제 딱 요즘 VR 낀 거랑 똑같아요. 딱 VR 낀 거랑 똑같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화면 평면 화면인데 눈에 보이는 상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가 입체가 돼요. 그 안에서 입체 세계 안에서 제가 꿈꾸듯이 자각몽이죠. 꿈으로 치면 깨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맨 그런 짓 많이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전 어른들 농사 짓고 딱히 할일 없죠. 그럼 뭐 해요? 계속 그짓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 TV로 해결될 그 욕망이 예전 같으면 정신계에서 이게 TV 띄어 스크린 띄어서 계속 거기 들어가고 나와. 예전 어른들도 다 VR을 즐겼어요. 조선시대도 VR이 있었다. 조선시대 아니라 그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명상 수련을 통해서 VR 띄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360도로 돌아보고 줌뭐다 됩니다. 돌려보기 줌다 돼요. 줌딱 집중하는 순간 땅구멍 하나까지 다 보여요. 쫙 펼쳐졌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화소가 더 높아요. 거기 제대로 들어가면 쫙 닫혔다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이런 짓을 이제 체험하거나 명상하다 이런 짓이 나면 또 독이 되는 게 이제 딱 명상 자세 잡고 오늘은 또 어디 가려나 하고 앉아서 VR 탐험하고 있어요. 돈을 안 땄고 이재미 붙여가지고 예전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예전 어른들이 왜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계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해서 지혜 공부에 충당한 거예요.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 겪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현실에서 못 겪을 이상한 체험들을 거기서 겪으면서 여러분 꿈이 공부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세요? 꿈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요 실제로 그 뭐죠? 롤플레잉 게임 하듯이 그 안에서 직접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꿈이요. 명상 중에 뭐 보는 것보다 꿈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꿈은 진짜 내가 겪는 줄 알고 그 일을 겪어요. 왜냐? 많은 일을 겪어야 육바람의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 속에서 공부하는데 육바람일이 어떻게 느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명상 중에 하늘이 오만 대 끌고 다녀요. 명상만 딱 접속만 되면 매트릭스처럼 주인공 끌고 다니듯이 끌고 가서 어디 이상한 데탁 던져놓고 살아나오라고.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 게재가 빨리 오릅니다. 그런 일을 영안 당하면 좀 재미가 없고. 막 무슨 신비한 걸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곤란한 상황에 자꾸 처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서는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으면 정신계에서라도 반드시 당하게 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 공부에는 이런 정신계에 들어가서 뭔 일 당하는 거를 되게 중시해요. 그 일을 겪어야 자기, 쉽게 말하면 양심 공부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그 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명상 중에 탁 여러분을 데려다가, 그런데 자각몽 상태니까 여러분이 의지가 더 살아있으니까 자각몽이죠. 일반 꿈은 겪긴 해도 체험은 하지만 꿈에서 주체적으로 뭘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각몽은 여러분이 양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명상하는 중에 여러분을 확 끌고 가서 지금 난파대를 배 위에 선장으로 딱 앉혀놓으면 여러분 난감하죠. 선원들은 다 죽겠다고 갑자기 다른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나오라고 그래요.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 혼자 산에 앉아있지만 선장도 돼봤다가 동물도 돼봤다가 뭐도 돼봤다 이 짓을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앉아서 숙명통, 천안통 가지고 다른 존재도 돼보고 동물도 돼보고 여러 가지 겪으면 전생에 나도 다시 체험해보고 하면서 계속 육바라밀 분석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양심 분석을 엄청 해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 경험. 보세요. 일체 유심조인데 자 보세요. 몸뚱이로 겪은 일은 내가 겪은 일이고 마음으로 겪은 일은 내가 겪은 일 아닌가요? 다 일체 유심조인데 사실은. 몸뚱이로 겪었다고 해도 다 마음으로 겪은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 중에 겪은 일도 똑같이 겪은 일이에요. 거기서 육바라밀을 많이 길러버리면 혼자서도 도를 닦습니다. 육바라밀 다 닦을 수 있어요. 하늘이 다 도와줘요. 나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육바라밀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깨워서 계속 해보세요. 단전 빵빵하게 해놓고 깨워서 명상만 하셔도 사실은 뭔가 와요. 고민거리를 우주가 던져줘요. 이거 풀어봐. 그거 풀릴 때까지 찜찜해서 못 견딥니다. 풀고 또 풀고. 그러니까 우주가 알아서 여러분을 맞춤형 교육을 다 시켜주는데 본인이 계속 선입견을 내요. 본인이 주장해요. 난 이런 공부 아니면 안 한다. 난 이런 식 공부. 일단 저 투시 능력을 보여주세요. 다른 건 저 양에 안 찹니다. 우주가 난감해합니다. 공부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마음 비우시고 어디든 끌고 가시고 어디든 다 하세요. 제가 항상 깨워서 육바라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앉아 계시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공부가 필요한 정보가 잘 옵니다. 그럼 가장 빠른 시간에 원만한 공부가 돼요. 제가 실험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막 처음에는 투시나 이런 신기한 걸 바라다가 내려놓으니까 공부가 물 흐르듯이 쭉 잘 진행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계속 저항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나한테 뭔가 달콤한 걸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교사가 생각하는 그 진도랑 공부의 그 과정과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을 딱 빼는 순간 자꾸 조금 저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공부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뭐가 찜찜하면 그거 풀고 뭐가 자명하다 그러면 꼭 해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들은 다 제가 해본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해본 것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린 나중에 그때 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단전 빵빵하게 정신은 깨어있게 단전 빵빵하면 뿌리예요. 정신 깨어있는 건 꽃이에요. 이게 딱 단전 빵빵하고 깨어있을 때는 허리 펴고 있어도 됩니다. 호흡을 늘릴 때는 허리를 구부린다기보다 힘 좀 빼고 하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척추에 기운이 꽉 차서 펴지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대로 하십니다. 몸이 딱 펴는 게 좋으면 펴고 딱 깨어 계시면 이 맥이 여기 뭐죠? 안에 있는 충맥이라고 기둥이 이만한 기둥이 딱 서요. 기둥이 딱 서면 그 기둥 간에 상중 하단전이 딱 위치합니다.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나요. 우주에서 기운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고 그게 이 또 이 몸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계속 이 짓을 하다가 몸의 에너지체가 배양되기 시작해요. 지금 대충 생각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 다 하는데 제일 기초는 빵빵한 단전. 호흡 들숨 날숨 맞춰서 단전에다 정신 거기다
계단에다가 정신 두듯이 마음만 두시고 계속 호흡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호흡 길이만 맞추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2초, 2초라도, 2초, 2초라도 꾸준히 하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단전이 따뜻해지면 잘. 특히 여성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이게 따뜻해지는 원리를 아시게 되면, 공식을 알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깨어 계시고, 깨어서 호흡에 집중하고 하시다 보면 공부가 순탄하게 잘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무슨 일 있으면 양심 노트 써서 해결하는 버릇을 들이시다 보면 지금 요 정도 세개 갖추시면 뭐 공부는 아주 순조롭게 시작된 겁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꾸 실력은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심이나 이런 게요, 양심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만 제발. 그건 이 동서양 모든 고전을 회통해야 사실은 알아요. 양심이 뭔지 겨우 나와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그게 알기 쉬우면 왜 화엄경에 일지보살 돼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것도 일지보살 아는 것도 되게 부족한 겁니다. 어려워요. 칠지는 가야 선악이 선명하게 보여요, 진짜로.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건한 칠지보살 돼야 돼요. 근데 그, 이 양심 공부를 너무 우습게 하시고 쉽게 하세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막 에너지 얘기하면 와 하시다가 양심 얘기하면 그건 뭐 양심이야.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도리지. 막 이러면서 나도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 제일 공부에 어려운 게 양심이에요. 마지막까지 견성은 사실 일주일쯤은 견성은 이미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거 도가납니다. 호흡 에너지 키우는데 한 오지까지 와요. 그럼 마지막 그래도 오지예요. 칠지가 못 돼요. 왜이 사이에 양심? 그래서 신선 도가 사상에 에너지체 다 만들고 나면 3천 포인트 공덕을 쌓아야 하늘나라 간다, 천선 된다 하는 게이 얘기예요. 칠지보살 되려면 너가 에너지체 다 신선 다 됐더라도 3천 포인트 더 쌓아라라고 그래요. 공행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공덕을 남 좋은 일 3천 포인트 쌓을 때까지 해라. 그래야 천선이 될수 있다. 하늘나라에서 너를 하늘나라에서 오라고 이렇게 발령을 낸다. 도가 이론이 그래요. 뭐 발령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도 다 알아요. 포인트가 부족해서 못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칠지 팔지 돼야 칠지 넘어야 죽은 뒤에 색구경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색구경천 간다는 걸 중국 도교에서는 선향, 신선들의 고향으로 간다 그래요. 천선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요. 대라천 이런 데 간다 그래요. 신선들이 있는 곳. 근데 진짜 신선 중에 천선들이 있는 곳 가려면 3천 포인트 쌓아야 된다. 이게요. 덕이 짧으면 못 간다네. 너가 아무리 단학을 잘해서 온 에너지체를 뭐 원만하게 다 개발했더라도 공덕 악하면 남한테 좋은 일안 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더 들어가야 돼. 단순히 좋은 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양심 개발입니다. 양심 개발이 안돼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인격 안돼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걸 아셔야 돼서 이 공부들 중에 마지막까지 제일 난관은 육바라밀이라고. 여러분 선악 판단 자신하세요? 내 선악 판단이 예수님급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내 선악 판단이 부처님급, 예수급, 공자급이라고 자신하시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계속 경전 공부해서 끝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내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야 공부할 때가 보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경전을 막 보다 보면요. 하루하루 얻는 게 엄청난데, 내가 좀 하지 하고 경전을 보면 안 들어와요. 얻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영성 개발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모른다고 생각해야 이게 정보가 새 정보가 유입이 되지. 내가 안다 하는 순간 새 정보는 차단돼. 그래서 많은 영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정보를 이런 고전에서 뽑아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많이 보셔도 돼요. 또막 어떻게 한문 공부 시작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유튜브만 보셔도 돼요. 제가 고전 중에 여러분 아셔야 할건다 해놨어요. 거기서 더 발심이 돼서 더 재밌겠다고 고전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억지로 이 공부를 하면 고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또막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해서 의욕 잃고 주무시고 막 이러시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한문으로 다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메시지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꼭 들으시고 단전빵빵 깨어있기 유튜브 가지고 어떤 주제를 잡아서 연구하기. 하루에 하나 정도 경물치지 연구를 하기. 진리 하나. 이제 여러분 같으면 윤홍식은 알고 왜 나는 모르는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쟤는 안다고 떠드는데 왜 나는 그 정보가 안 와닿는가, 왜 나는 판단이 안 서는가. 그 부분들을, 그 부분 중에 특히 지금 내가 관심 가는 거, 찜찜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에 하나씩 파가시다 보면 지혜가 엄청 늡니다. 그리고 하루에 홍익보살 14조를 쭉 음미하시면서 또 이거 가지고 지혜 개발. 이 진리가 오늘, 어제 말고요. 오늘 내 양심에서 흔쾌히 인가가 되는가. 이걸 매일 점검하시면 또 인가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안 되는가.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하세요. 참나가,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하루 종일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죠. 보고 듣고 이게 진짜 참날까? 하면서 계속 혼자서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 뭔 나무라도 한번 보시고 저게 나라고?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뭔가 또 감흥이 오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연구해 가시면 하루하루가요, 허비할 게 없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알파고 아니라 뭐가 와서 실업사태가 온다. 다 괜찮다고 봐요. 올 일은 오겠죠. 인류가 겪어야 되면 겪어야죠. 단, 뭐 할 거냐? 그때 인류들이요, 다 모여서 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하면서, 이 연구하면서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정립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기존의 관념 다 내려놓고 우주적 관점에서 다시 인간이 뭔지 다시 연구하시면서 살 길을 찾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고정된 관념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은 뭐다, 어떻게 사는 게 옳다, 이런 답이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제가 사는 것도 계속 지켜보세요. 저는 좀 이상한, 말만 그럴싸하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믿지 마시고 어떻게 사는지 꼭 보시고 취할 거 있으면 꼭 취하시고,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